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수도권은 물론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죠. 논란의 중심에선 두 자치단체장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김포시는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편입에 따른 양측의 이익을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서울 편입을 밝혔던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공식으로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시장은 경기 북도와 남도 분리 과정에서 김포 시민의 가장 큰 이익을 위해 서울 편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담을 통해 서울시가 김포시 편입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시대에 열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한강 하구까지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레이트 한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그 김포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용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좁아진 서울 토지를 김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김포시와 서울시는 공동 연구반을 만들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동 연구반 구성에 동의하지만 시민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공동 연구반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 TF를 만들어 김포는 물론 구리와 하남, 고양 등 인근 도시의 편입까지 고려한 메가시티 조성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자체와의 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또 수도권의 경쟁력 측면에서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 시장은 올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과를 갖고 다시 시민과 지자체 주민들로부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총선을 겨냥한 정치쇼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편입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네,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취재 중인 김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드디어 두 자치단체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편입 당위성을 두고서 여러 가지 근거가 제시됐는데 앞선 리포트에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수도권 제3매립지와 관련된 논의가 뜨거웠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들이었습니까? 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곳에서 기자들이 매립지 문제를 논의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는 김포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언급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얘기를 꺼내면서 김포에 있는 수도권 제4 매립지가 서울시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은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공유 수면인 수도권 제4 매립지는 인천과 김포시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요. 면적으로 봐도 인천이 85%, 김포시가 15%로 인천 쪽이 더 넓습니다. 더구나 소유권과 관할권 역시 인천시가 갖고 있어서 사실상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이 오세훈 시장, 김병수 시장이 만나기 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곳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권한은 김포에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포시 서울 편을 위해서 수도권 제4 매립지는 김포시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5호선 연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도 같이 혹시 논의가 됐나요? 네, 현장에서는 5호선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얘기가 시작된 것은 지지부진한 5호선 연장 때문이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포시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5호선 연장 사업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인천시가 검단 신도시로 연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업이 늦어지자 경기도 분도를 빌미로 해서 이번 기회에 서울로 아예 편입을 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희룡 장관에게 김포시 서울 편입이 5호선 연장 문제를 덮기 위한 정치쇼가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원 장관은 김포시 서울 추진과는 별개로 5선 김포 연장 문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원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이죠. 유종복 인천시장이 최근 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5선 연장 문제를 덮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의혹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때문에 지금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치쇼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매립지 등과 관련해서 좀 공동 현안의 행보를 같이 하고 있었던 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장들이 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때문에 좀 사이에 금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모양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 공동 현안을 함께 해결하자며 의기투합했던 이 세 분의 지자체장이 김포 서울 편입 문제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 16일 서울 모처에서 이 세 명의 지자체장이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3자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3자 회동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네. 자, 유정복 시장은 이미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정치쇼라는 소신을 밝힌 상태이고 김동연 도지사도 여기에 옳다고 말장구를 쳤기 때문에 이날 모임에 오세훈 시장이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김동연 지사와 유정복 시장은 오 시장에게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메가시티 조성에 따른 자체 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힌 오세훈 시장이 과연 이들의 질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지금 지역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는 16일에 3자 회동 끝난 뒤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였습니다. 요즘 전 국민의 관심이 된 단어, 바로 메가시티입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메가시티, 메가서울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는데요.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뜻합니다. 일본 도쿄나 미국 뉴욕,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이 해당되는데요.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서울시 인구는 1000만 명에 근접하게 됩니다.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메가시티가 되면 도시 경쟁력도 높이고 다양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5천만 인구 중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메가시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회의론도 크죠. 실제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경기도 김포시는 서울시 김포구가 될 텐데요. 세수 구조가 바뀌는 등 일부 자치권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시 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무를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만큼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와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는 시내버스가 되고 기본 요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을 만들려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로 편입될 경우 보다 손쉽게 시내버스 노선 확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어떨까요?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가 되면 국비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지만 현재 대광에 올라간 연장 노선안이 김포와 인천 두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되더라도 사업비의 50%가량은 국비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행정구역 편입과 상관없이 5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적 변화도 살펴볼까요? 현재 비평준화 지역인 김포시, 서울로 편입되면 평준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시 서울 전 지역과 거주지 학교군에서 총 학교 4곳을 지원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죠. 이렇게 되면 김포에서 서울 목동의 고등학교로 진학도 가능합니다. 중학생의 경우 서울 지역 자사고나 외고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김포시 고촌읍 등 읍면 지역에 적용 중인 농어촌 특별 전형은 서울 편입 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이슈를 넘어 전 국민의 관심이 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 향후 공론화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비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더니 계절이 갑자기 겨울로 갔습니다. 기온은 뚝 떨어진 데다 찬바람까지 상당했는데요. 날씨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아, 비가 내린 이후에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분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바람은 결국에 공기의 이동입니다. 얼마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바람의 강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제 오후부터 날씨가 제법 추워졌죠. 근데 이 비구름이 밀려오기 전에 11월 초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5.9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116년 만에 따뜻한 11월을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이 남쪽으로부터 계속해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 넣은 가운데 북쪽 상공에 위치한 영하 25도의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온도 차이가 극하게 벌어진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태풍급의 강풍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서울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 등 중부 내륙 곳곳에 올가을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고 봐도 될까요? 보통 이맘때 찬 공기가 남아하기는 합니다만 워낙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체감하는 그런 추위가 굉장히 클 텐데요. 이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는 가을보다는 겨울을 연상하는 그런 추위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니냐에 이어서 바로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올겨울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엘니뇨의 발달이 정체하고 있다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좀 평년보다 올해 포근한 겨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상청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11월과 12월에는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각각 40%, 추울 확률보다 상대적으로 80%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의 추위 확률을 50%로 예측을 했는데요. 12월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맘때 날씨보다는 따뜻할 확률을 좀 더 우세하게 본 겁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는데 지난 5월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0.5도 정도의 높은 상태만 돼도 엘니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두세 배 정도 더 높은 그런 슈퍼 엘니뇨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했던 거만큼 정도의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 엘니뇨 상황으로 인해서 과거의 경험과 비롯해 봤을 때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나라 겨울이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높게 보는 이유인데요. 다만 겨울철 한파를 결정짓는 또 다른 요소는 북극의 해빙 면적입니다. 해빙 면적이 적을수록 우리나라의 북쪽 한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가 무너지면서 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즉 좀 요약을 해보면 전반적인 겨울은 따뜻할 수 있겠지만 이번처럼 기습적인 한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크면서 전반적으로 포근한 그런 겨울 날씨라고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8회 은평구 SNS 콘텐츠 공모전이 다음 달 6일까지 열립니다. 공모 분야는 15에서 60초 길이의 세로형 영상인 쇼츠 부문과 1분에서 3분 사이 길이의 일반 영상 부문입니다. 영상은 나의 은평, 우리의 은평을 주제로 지역 명소, 자연 경관, 여행지 등을 담아 제작하면 되는데요. 접수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고 수상자 16명에게는 총 9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서울 철도망 구축과 관련된 지역 구청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서울에서 예타의 문턱을 넘은 철도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데요. 참석자들은 최근 신분 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예타를 탈락했고 지난 2021년 조사를 시작한 목동선 등 경전철 사업도 아직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